이렇게 지금 용지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용지를 한번 빼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용지가 걸렸을 때는 앞 커버를 일단 빼세요. 뺀 상태에서 안쪽 보면은 종이가 저렇게 걸려 있어요. 걸려 있으니까 그냥 잡아 빼면 안 되니까 살살 빼야 돼요. 일단 용지 상태를 빼고 안쪽 보면 종이가 걸려 있습니다. 뒤로 가서 뒤로 가겠습니다. 이쪽 뒤 빼면은 용지가 이렇게 큰 거는 걸려 있어요. 그거는 살살 일단 빼세요. 종이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걸려가지고 찢어진 부분이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용지가 걸렸을 때 보통 이런 잔재들은 이제 안 빼내고 이렇게 잔재들까지 다 빼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만 빼내고서 사용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. 급지 롤러가 파손되거나 뭐 항상 용지 걸렸을 때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다 미세하게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앞으로 와서 요거 이제 쪼가리 좀 남은 거 있으면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. 이런 거 안쪽에 조금 더 있어요. 롤 쪽에 끼어져 있는 거는 책받침 같은 걸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빼겠습니다. 이런 책받침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밀어줍니다. 이렇게 밀면은 앞쪽으로 종이가 좀 나와요. 이렇게 안쪽에 이제 이쪽에 끼어 있던 부분이 앞으로 살짝 나와요. 이렇게 쪼가리도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 돼요. 이런 거 남아 있으면은 또 걸립니다. 다시 한번 체크. 네, 이제 다 제거가 됐습니다. 다 됐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. 받침도 빼주고. 용지 다 이제 저 제거를 했고 전원을 껐다 켜 볼게요. 이렇게 종이가 나옵니다. 꺼질 때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리고 다시 켜줍니다. 됐고 다시 출력을 해 볼게요. 네, 출력을 눌렀고요. 네,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용지 걸린 거 깨끗하게 빼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